그때야 의사또께서 남원읍으로 내려다 방자를 만났단 말이여. 방자가 춘향에 전우사 얘기를 하니 의사또 이놈 듣는디 이놈 신관 변학도 보자, 산문 출도 후에 봉고를 내리라 해놓은 것이 전임이 저도 좋단 말이여. 아 사또님, 아 소위 놈은 사또님 역줄이 돼갖고 출돈날 신관사또 대경이를 그냥 4월 초팔일날 조기 대경이 부시듯 부실라요. 이놈 내가 그런 벼슬을 했더라면 그 말이다. 이렇듯이 방자를 돌려보내고 박석디를 올라가시오. 좌우 산천들을 바라보니 산도 예쁘던 산이오, 물도 보던 옛물이지만 물론 주야로 흘러 간직 그 물이 그저 있겠느냐. 황하루야 잘 있던가. 오제 아이교도 우사드냐. 저건나 저건나 동림간 소풀 속에서 춘향과 나와 서로 들고 이별을 저 가르지 못 가느니 못 가느니 가느니 누수 작별이 몇 대든가. 이렇듯이 잣단하며 춘향 문전을 당도하니 그때여 춘향 문을 후원했다 달에 딸을 살려달라 하고 빌던구나. 피난지다 피난이다 하나님 주어도 이라 올라가신 구간자지 임웅종씨 주를라 감사나 주라 사루나 양당간의 수의거이여. 옥중 춘향을 살려주시오. 이렇다 두루만 쓰지 울적어 그때 여사 또 춘향 운전을 당도해서 춘향 모가 비는 것을 보더니만 춘향문을 불러대니 춘향모가 화가 나서 의사또가 거린인 줄 알고 포악하며 나온다. 저거리네 눈치 없는 저거리.
있었는데 무슨 정의 동냥 동냥 없네 어서 가소. 늙은이 망녀여 내가 왔네. 자네가 나를 몰라 경세우 영연하니 자네 본지가 오래세. 제가 이놈의 아가니 백발이 모두 와진이 되니 자네 길이 모두 마다니세. 나를 모르나 자네가 나를 몰라. 나란히 누구여 말을 들어야 내가 알지. 해는 저부르고 지워 성부지 영부지 헌디 내가 차릴 줄 알 수 있나. 허허 늙은이 망령 늙은이가 망령이요 내 승이 바로 이가라 해도 모르는가. 이가라니 어떤 이가요 이가라니 어떤 이가요. 성한 성계 많으니까 아버지가 줄 내가 알아. 올체인지 내 아르니 자네가 자네가 군복질도 일수하고 육질도 많이 잘하고 그렇지. 아리마리 멋도 있는 동문아기 한량이 아닌가. 아니 그 사람이 아니오. 늙은이 망령 작물하고 해도 모르겠는가. 작물하니 나무름 내 오입쟁이 놈들을 아주 콧군둥 놓그대. 내 딸은 춘이 아기가 양반 서방을 떠났다고. 그래서 공유어 어젠 비웠고요 내 집 문제를 지내 연수 신사 한마디는 아니여고 빙글 빙글 비웠으며 여보소 장모 장모라면 환장을 줄로 보기실래 어서 가소. 하하 늙은이 망령 우리 장모가 망령이여 장모자네가 모른다고 거기 거주와 성명을 일러주세요. 한양사변 동산은 춘향 서방이 몽룡 그래도 자네가 나를 몰라. 이 몽룡이라니 어따이 사람아 애기처럼 무증은 사람 애기 천하야 수원나람. 아니 자네가 참으로 이몽룡이요? 내가 이몽룡이 아니시 박몽룡이시 그런 줄 알아서 이몽룡이시. 아이고 이 사람아 왔구나 우리 사이 왔네. 반가운데 반가워 거디 춘풍이 반가워 가던 이마를 정입고 일장수서 돈절키로 야속하고 애를 또 뜨고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왔네. 하늘에서 천다 땅을 벌꾼 쏟아나 하우에다 기봉 던지 구름수에 세여왔나. 네 문전이라고 추적으며 네 방이라고 쓰거니 들어오고 문마 그 와서 주저 마르는가 들어가지들어 가세 장보방으로 들어가세.